이게 집사람이 이거, 이거 해달래 이렇게 하트 해달래. 자, 뱅킹. 실제 점수는 57. 29대 26이네. 29대 26. 근데 서바이벌, 근데 스카치는 보통 동점자들끼리, 그러니까 비슷한 점수대끼리 칠 때가 제일 좋다고 하는데, 어우. 라클라이버님 안녕하세요. 그거 좋다. 한국말 잘하네. 자, 제가 저기 제가 에버를 쫙 뽑아놨기 때문에 박빙이 될수 있어요. 아닌데? 내뭐 이렇게 없지 않았는데? 내 이렇게 많이 먹었나? 자, 근데 체력 좋으시다. 지금 일본에서 오셔가지고 네 게임째 지금 스트레이트로 치고 계세요. 나이스. 또 서바이벌 모드로 또 치고 있네. 서바이벌 모드로. 자, 여러분 오늘 서바이벌 있습니다. 오늘 서바이벌 됐으니까 예, 보시고 제가 또 세팅을 좀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한 1-20분 정도 세팅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때만 예, 잠깐 한눈 파시고. 야쿠자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분이면 한국분. 못 먹어도 거니. 아, 그렇죠. 지나면서 칠때 다들 예, 공을 보고죠, 공을. 아, 구독자분 성함 알고 있는데 예, 공개 말씀하셨어요, 아까 벌써? 아직 편목 성함 써드릴게요. 자, 박인매님, 종표님 스카치 징크스 깨나요 오늘? 서정표님이 이 용사부랑 스카치 쳐가지고 단한 번도 못 이겨봤어요. 그것도 심지어 멤버를 달리하면서 쳐봤는데 그래도 못 이겼어요. 끄지는 않아도 돼. 근데 선이 좀 건드려야 돼서 불안하긴 한데. 아, 너무 달아. 너무 달아. 종편이 화이팅이래요. 아, 그래요? 아, 저기 다른 쪽, 저희가 이게 당구장이 이렇게 세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세 구역 나눠져 있는데 저희가 지금 맨 오른쪽 라인이고 중간 라인에도 대대가 4개 있고 그리고 좌측 라인에 대대가 또 6개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좀 좌측 라인에 있을 거예요. 아, 구멍 섰죠. 3분 후 도착 예정입니다. 어, 뭐가 3분 후 도착 예정이죠? 어, 나이스. 대대가 저기 총 15대 있습니다. 중대나 포켓은 없고 대대만 있는 대대 전용 구장이라서 대대 총 15대. 어, 삼촌도 호랑이님 그렇게 그러세요? 근데 서바이벌 할 때는 아마 또 저 위치가 아마 채팅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캠이 하나 더 붙어야 되기 때문에 캠코더 하나 그리고 웹캠 두 개 노트북 캠까지 익혀야 돼서. 예, 라클라이머님 월요일 날 오신다고 하셨는데 네, 15대 다 불회통입니다. 나이스. 어우, 기가 막힌 포지션이다. 자, 영사분님, 자, 포지션 플레이 해주겠죠, 또? 어, 짧아진다 이거. 짧아진다. 요 경기가 있은 후에 잠깐 세팅 타임을 가지고 방송을 끄진 않을 것 같아요. 세팅 타임을 가지고 서바이벌 저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 방송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 잠깐 나갔다 오시면 안 돼요. 알겠죠? 지나하고 얘기하시고. 오, 이거 뭐야? 역회전인가? 아니구나. 네, 그때 같이 대화하시고 하다가 서바이벌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거의 12시간 방송하겠는데 이거? 경기 끝나면 6시 반, 세팅하면 7시. 케이스? 오, 기가 막히게 12시간 방송하면 진짜 와, 진이 빠져. 근데 방송 12시간 하는 게 더 재밌습니다. 6시에 경기 끝나고 한 좀 선을 다시 다 끌어다가 새로 저 안쪽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좀 한 20-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걸릴 것 같은데. 3분 후 도착 예정. 아, 너였어? 안녕하세요. 아, 배웅이라고 돼 있던데. 네. 서바이벌 용일은 저희가 원래 월, 수, 토 이렇게 3일을 하는데 저희가 원래 월수토 3일 하는데 오늘은 어제 방송 중에 서바이벌을 또 하고 싶다는 분들이 오늘 막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급 서바이벌. 밖에 춥냐? 네, 추워. 바람 그래? 엄청 많이 불어요 지금. 어, 그래? 저 머리 지금 추워가지고. 그래서 예, 오늘 갑자기 급 번개 서바이벌. 연락드려야 할 때도 할 분들 많은데 서바이벌 신청은 여러분 우측 하단에 카카오톡 아이디 스타투 SOO
알파벳 OOTA 숫자 2 여기로 주시면 되고 김보민 양은 지금 다른 테이블에서 지금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 날씨가 엄청 추운가 봐요. 밖에 엄청 춥다는데 지금. 네, 그렇다고 하네. 지금 밖에 바람이 엄청 분다네요. 저희는 뭐 지하에 묻혀 있어 가지고 예, 알 수가 없네 나는. 근데 아까 우영이가 와 가지고 슥 지나가는데 그 냉기가 내일 아침 영화 설 영화 10도 와 엄청 이제 우와 뭐야 이거 와 분명히 서바이벌 참가를 미리 카톡 드려야 하나 아니면 거기 당구장 놀러 갔다가 즉석으로 참가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저희가 서바이벌이 지금 예, 육각인데 만약에 서바이벌 자리가 있으면 그냥 현장에서 참석하셔도 되는데 대부분 육각이 다 차 있는 상태라서 지나가 1부하고 빠지니까 2부만 치도 상관은 없고 근데 또 2부만 더 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 시간 내서 방문하시는데 예, 헛걸음 하시면 죄송하니까 카톡을 주시면 제가 그 날짜에 아예 이제 그 한 자리를 비워놓고 그러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서 서바이벌 하러 오셨는데 게임만 치다 가시면 또 아쉽잖아요. 그 날짜라든가 이렇게 멤버를 맞춰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옆 돌려치기. 잘 쳤다. 네, 지하 2층에 있습니다. 지하 2층에. 자, 오늘의 또 스트레이트 방송. 자, 리버스. 키스. 잘라면. 비껴치기 요행 자 요행을 좋아하나요?
혹시나 해서도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나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혹시나 뭐 좋아요를 안 눌렀다거나 뭐 구독을 안 눌렀다거나 알람 신청을 안 했다거나 뭐 이런 분들 계시면 뭐 제가 뭐 찾진 않겠습니다. 뭐 눌러주세요. 자, 일본에서 오셔서 저희 클럽에 현재 지금 네 게임째를 마찬가지로 스트레이트로 하고 있는 상대만 바꿔가면서 아 나이스. 어 다음 공 좋죠. 한 7시쯤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게임 끝나고 한 6시 반 이렇게 해가지고 예 얼추 한 5시간 정도 4시간 반 5시간 걸리니까 새벽 1시에 끝나면은 오늘 12시간 반 방송이네요. 오늘 어쩌다 오땡님 안녕하세요. 예 네, 멋진 경기입니다. 구독자와 함께하는 용사분이 화이팅. 자 이제 승자 스카치가 하게 되면 이제 또 저번같이 또 스카치까지 하게 되면 이제 새벽 한 2시까지 또 하는 거지 또. 게임비 지금 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게임비는 지는 팀이 됩니다 항상. 예, 게임비는 지는 팀이에요. 서바이버부터는 참가비로. 예, 게임비. 총필드 물어봐. 총. 매트릭스. 1번 회. 좀 치사하다. 개인전 쳤으면 이렇게 범하게 안 쳤을 거야. 1번 서버 더 빡센 거. 그냥 아이씨 모르겠다 그러고. 아 방송은 너무 재밌는데 저는 또 편집을 이제 하려면 또 이제 참 방송 선 깔고 정리하고 그날 촬영한 것들 정리하고. 다행히 내일은 네, 낮방송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아 내일 아침에 또 어디 가야 되는구나. 아 늦잠 잘 시간이 없네. 바빠도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당구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엄청 재밌어요. 힘들지만 그러니까 힘든 거랑 바쁜 거는 재밌는 건 다른 건데 힘들지만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찾아주시는 분들이 너무 고맙고 그리고 저희 당구 치는 거 항상 이렇게 웃으면서 치잖아요. 재밌게 진지하게. 승주 어서와. 그러니까 엄청 재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그 11시 반부터 방송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도 그저 200여분이 넘는 분들이 봐주신다는 게 고맙죠. 지금 다들 업무하기도 바쁜 시간이시고 이제 퇴근 준비하시는 시간이시기도 할 텐데 자 오메크 넣어치기. 어우 점심에 본인들이 올리는 겁니다. 네 김현우님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아 왼손잡이라 가능하죠 이게. 월급 루팡 실황 중에 점수를 먹여서 편집 시간을 줄이는 것이 요리입니다. 무슨 어떤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이거 저한테는 좀 엄청난 꿀팁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로님 언님
일본 말, 아, 저희는, 네. 가급적이면 방송 용어, 방송 용어, 방송에서 쓰이는 말을 가급적 쓰려고 합니다. 공타 편집. 아, 여러분, 일단 물 여쭤봐야겠다. 서바이벌 득점샷만 모아서 하는 게 나을런지. 오, 키스를 기가 막히게 피했네요. 살짝 난 것 같기도 한데. 거의 뭐, 모를 정도로 키스가 났네. 자, 어떤 걸 질려고 하는지. 자, 비껴치기 짧게, 아. 자, 뒤돌려치기? 자, 투뱅크 걸어치기입니다. 투뱅크 걸어치기. 아, 그래요. 오! 야, 됐어. 야, 기가 막히게 쳤다. 타임 오바. 서바이벌. 서바이벌 편집은 좀 고민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용사부님이 중간중간 해주시는 말씀도 중요한 게 많아가지고 그거를 또 다 쓰자니 풀 버전급이 되고. 네네네네. 아,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수첩 놓고 레슨할 때 중요 포인트랑 용어 이런 걸 다 적어 놓고 그 내용들을 편집할 때 일단은 저걸 해서 하는데, 근데 사실상 레슨이 거의 1시간 반 분량을 20분으로 압축 하는 거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죠. 점수 칠 때마다 올려주는 게 보기에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부분도 네 참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용사부님이 하시는 얘기가 많이 잘리거든요. 각종 질문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잘려서. 서바이벌 이런 것들은 제가 올리는 게 그냥 장시간 편하게 보시기 좋으라고 맨 처음에 이제 그냥 풀로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득점샷. 그렇죠. 넘겨보실 수 있, 그죠. 유튜브는 넘겨보실 수가 있죠, 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반영해서 하고 싶은데, 아, 네네네. 크리스리 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가 지금, 예, 계속 준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네, 그런 선수들이 많이 나아졌으면 좋겠고, 일단은 지금, 좀 저희는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하는, 뭐, 크리스리님 말씀도 다 좋고 저희는 또 시청자도 또 재밌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예, 좋은 기회가 생기면 이제 선수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고, 아니 그게 아닐 때에는 이렇게 또 우리 구독자나 시청자분들을 통해서 같이 게임을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육각 누군? 우연아 잠깐만 앉아 있을래? 아니 그냥 앉아. 아니, 왔다 갔다 하시면 되잖아요. 아, 기원이 응국이 뭐 물어보면 돼. 네. 서바이벌 나온 거지?
네, 리크리스님,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고점자들이 따로 모으고 네, 선수들 초청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가요? 저럴 때 저럴 때만 머리 좋아요. 우리는 까딱팀이다. 까딱팀. 이런 식으로 초나미로 맞춰야지 단공이 잘 쓰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맞춘 겁니다. 쉽지 않죠. 어떻게 쳐야 되는지. 완전 길게 나오긴 하는데 키스가 있습니다. 뒤돌려치기 완전 길게를 치게 되면 짧게는 불가능하고 완전 길게 치면 키스가 있는데 키스가 빠졌는데 굿. 베스트. 네, 닭지고 세면대님 안녕하세요. 강동구 쪽 방문 계획은 없으신가요? 네, 다니시는 클럽 있으시면 네, 저희 서바이벌을 초청해 주시면 저희가 가겠습니다. 방랑 엽전님 안녕하세요. 자, 소정팸이 첫 승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인지. 예, 퇴근하고 예, 오시면 예, 게임 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오시면 저희 저희 사람들하고 치도 되고, 만약에 저희가 게임을 뛰시거나 하시면 저희가 여기 일반인 분들하고 매칭도 시켜드리고 하니까 언제든지 오시면은 치실 수 있습니다. 진아님이 영상 보시면 잘 치실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저 영상에 보시면 탈탈 털린 영상들이 몇 개 있습니다. 아, 그럼요. 점세 상관없이 오시면 매칭해드리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요. 걱정 안 하고 오셔도 됩니다. 와, 이거 이게 되려나? 우와. 나이스. 우리 돌리는데 최선을 의의를 넣었을까? 보시야. 키스까지 나면 아. 이것도 두 뱅크 지지 왜? 일단 비슷하게는 뒤로 들어갔어? 아. 자, 저 빨간 공은 이제 안 빼내려고 지금. 하. 엄청난 거 쳤다. 그런 초이스가 쉽사리 눈에 안 들어오죠. 근데 너무 쉽게 쳐내니까 순간 할 말 잃었어. 되돌아오기 지금 2팁 반 정도 코너가 되돌아오긴 왔네요. 네. 용사우님 진가를 뭔가 항상 얘기하시는 게 설정이 없는 공들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저는 초이스는 진짜 두고두고 한번 기억해야 될 초이스네요. 이것도 지금 비껴치기 더블로 쳐서 코너 돌아 밀어치기 안 맞았죠? 안 맞았어요. 6대 10인데 방심하면 큰일 납니다. 코너로만 보내면 반대편 코너로 비슷하게 오지만 자. 공이 쉽지 않습니다. 아, 더블이냐 앞돌려치기냐. 자. 그러니까 오늘 징크스 가격 깨질 것인지. 자, 앞돌려치기 길게 깊숙이 넣어야 되죠.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갔다. 회전도 있었고 지금
윤빈님 오늘 우리 집에 스카치 치면 윤빈이 오늘 집에 못 가시고 못 가세요. 일본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안 보내드릴 거예요. 야. 대신이다. 지금 이제 살살 이제 리버스 다이렉트. 야, 이렇게 나오는구나. 자, 빨강. 이제 슬슬 조금 상대 분열을 일으키는 좀 변수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셉니다 저 팀. 진화가 너무 잘 쳐서 어우 힘듭니다. 아, 되죠. 어정쩡 치면 안 되고 짧게. 오 마이 갓. 하느님 아버지, 구멍이 왜 저리 커 보이나요? 나의 잘못된 예측이길. 와, 안 맞았어. 네, 예측이 잘못되길. 지금 변화구를 찾으시네요. 아, 원베이크 넣어치기. 조금만 듣고 오면 키스인데. 뭐라고? 어, 이거 구멍 원베이크 넣어치기 나오지 않나요? 흘려보내면? 우와, 어, 왔다. 살짝 움직였다, 진짜. 어, 우리 앞에 친구 내렸어요? 있죠? 걸어치기? 자, 걸어치기죠. 뭐야 얘는? 아, 그래요? 예, 전에 이러다가 또 진 적이 있어가지고. 내가 한번 치면 안 되는데 맞을래? 맞았어. 자. 자, 더블. 더블. 치면 나이스 샷. 아이고 키스가 나버렸네. 스카치를 나눠서 쳐야지 혼자서 다 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화 좀 뭐라 해주세요. 네, 서정표 님이 이제 멘탈 붕괴샷 나오네. 아, 네, 멘탈 붕괴샷. 아, 멘탈 붕괴샷. 팀원을 말리게 하는.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게
글쎄요. 점심에 뭐 먹었잖아? 아, 김밥 먹었구나. 어, 먹고 싶은 거 여기 말하니까 생각이 안 나지? 부신이다, 부신. 방신. 어... 곱창. 오랜만에 소곱창 먹고 싶다. 야, 형이 저런 빵 꼬르쳤는데 곱창 얘기나 하고 있거든. 아, 기가, 아, 기가 막히게 잘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종표님이 지금 업혀서 지금 업혀서 끝낼 네, 끝낼 것 같아요. 사장님, 우리 서바이벌 좀 입장시켜 완전. 왜, 니까지 죽으니까. 지금 업혀서 지금 덩달아 지금 가려고 하는데. 형님 안 막으려면 우리 짜송 사장님이 한번 나오셔야 되는데. 이거까지 쳐내면 진짜. 와, 진짜 어렵다. 찐빵님이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거는 저의 사랑스러운 욕. 네, 여러분 편집 탈 포인트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편집이 들어갈 거예요. 오늘 징크스 깨나요 드디어 오늘. 아, 징크스 깨나요. 뜬금없는 삑사리고 여기서. 자. 말해줄 수가 없으니 내가. 오늘 거의 업힌 게 아니라 거의 들어 누웠는데 지금. 오, 아 회전이 반대네. 회전이 반대네. 어, 멋있게 한번 칠라 했는데. 자, 엄청 화기애애한 스카치 아니겠습니까? 너는 왜 이렇게 불상같이 뒤에 딱 서 있냐, 이렇게? 어, 짧아졌다. 아까 나랑 치였는데 맞아있습니다. 맞아있어. 에버 1 맞았어. 심지어 17층까지 에버 1.3이었어. 야, 어떻게 개봉동. 어, 요새 소곱창 진짜 맛있게 먹어본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옛날에 제 동네에 거북이 소곱창이라고 있었는데 거기가 건물 새로 올라가면서 없어졌거든요. 거기만큼 맛있게 먹었던 데가 없는데. 더블인데 3단처럼. 어? 거북곱창 아세요? 야, 어, 진아 여기서 오늘 알수 다 빼는데 여기서 오늘 또. 거북곱창 아시는구나. 그 놀이터 바로 앞에 있었던. 어차피 기대 안 하니까 언제지 빨리 치고 나오래. 어, 저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곱창도 좋아하고 간. 진아 형 이래놓고 또 서바이벌 하면 또 엄청 잘 친대 혼자. 아, 회전 줬어? 아, 종표 막 간다. 나른데 이거. 인터벌 엄청 잡는데 또. 장에 소주 한 대 상난 또. 그래요? 왜냐면 곱창집 거의 없어진 이후로 별로 안 가는 것 같아 저는. 고기만큼 맛있는 데가 없어서.
그래야님 100개 감사합니다. 진아 나이스샷. 와 진아야 방금 그 더블을 보고 또 100개를 주셨어요. 진아야 그래야님 나이스래. 방금 더블 진짜 잘 쳤다. 사모님한테도 공이 쉽게 안 가네. 리버스. 리버스. 야, 나이스 샷. 리버스 때 나왔던 영상이죠. 많이 밀리려면 살살 쳐야 된다. 어, 취향 좋네요, 미키 마우스. 해령이 좋아. 초이스가 좋네, 초이스가. 초이스가 맞은. 어, 방금 리버스 엄청 멋있었다. 야, 키스만 잘 빼내면 뒤에 공 괜찮죠? 키스만 잘 빼내면. 그래암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사부님 나이샷. 어, 지금 리버스는 너무 진짜 잘 쳤어. 너무 멋있게 들어갔어. 어, 쫑을 내서 칠라 그랬는데 점수가 반대로 된 거야. 우리 1점 올렸어야 돼. 올렸어요. 자, 용사부님 뒤가 지금 공이 하여튼 뭐가 항상 뭐 있어. 좀 두껍고 이런 배치하고 여기 되겠지? 잘생겼다. 뭐 디펜스가 무의미하죠, 여러분. 그죠? 동방신기냐? 자, 어떤 초이스? 어, 지금 더블 치네, 더블. 하다 끌어내서. 오와. 너무 잘 쳤다. 그러니까 무기냉진이네. 그래야님 50개 감사합니다. 근데 왜 지나는 100개고 난 50개입니까? 남녀. 예? 남녀. 앞으로 진아한테 100개, 50개 이상 주지 마요. 그래야 합니. 짧죠? 그러니까 공들이 잘 안 쓰는데 그걸 또 다 친다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또 리버스 더블. 이거 봐. 이런 공들이 와도 친대니까. 이런 것들이 일단 디펜서 들어오면 못 쳐야 되거든. 근데 친단 말이야. 점수가 좀 좁혀지고 있는 거야. 자, 이거까지 쳐놓으면 동점. 그럼 이제 슬슬 쫄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서정표님이 이제 원망을 듣기 시작하죠 이제. 어, 쳤어. 나이스.
이제 서로 이제 째려보기 시작하죠. 이제 너 뭐 했냐 이러면서. 아, 그 엄청난 디펜스를 풀어내고 또 상 우리 팀이 또 잘 쳐줬어요. 덤 몇 개 넣어 50개. 자, 이건 뭐 거의 뭐 맞아 있다 봐야 되고. 자, 정타로 딱 치면 아. 그렇죠. 자, 역전 당했어. 남은 거 3점씩. 자, 남은 점수 3점씩. 아, 비켜치기비. 아, 어렵다 야. 이 두께가. 아니면 이거 다 돼도 괜찮고 저 빗개치기도 괜찮고. 됐어. 자, 이거마저 쳐내면 저 팀 이제 얼굴 시뻘개진다 이제. 종표 너무 지나 끌려만. 아, 저거 저거. 자, 공이 얼마나 가느냐 얼마나 가느냐. 어떤 운도 다 빠질 수 있다는 거야. 타임 오버. 자, 딱 치는 순간 나오죠. 아, 뭔가요 이거. 뭔가요. 저 방송 보고. 아, 오셨어요? 그 세면대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좋다고. 의자 한번 드려라. 의자 한번 드려라. 보시라고. 잠깐만 좀 앉아 계세요. 지금 방송 보고 바로 오셨대요, 그냥. 안녕하세요. 방송 보고 지금 바로 오셔가지고 지금 서바이벌 참석하셨으면 좋겠다. 자, 용사모님 이거 쳐내면 또 흰공이 대전 돌 테니까 살짝 긴 느낌이. 아, 직관. 예, 맞습니다. 직관 등장. 아까보다 쉬워. 키스 그냥 맞추지 말고 저기다 갖다 세워놔요. 투 뱅크에서 딱 세워놔 저기다가. 야, 와, 공이 어렵긴 한데 가급적이면 나가지면 빨간 공은 안 빼는 쪽으로. 아, 지금 투뱅크 안 맞는 게 낫다. 그렇죠. 칠 수 있겠네. 칠 수 있겠네 이건. 총표 몇 개 된지 돌려치기 해봐. 세 번. 맞아요. 세 개, 세 개. 자, 이건 빠따가 일단 나와야 돼. 어, 뭐죠 이거? 뭐죠 이거? 자, 자, 진아가 지금 지금 쇼파랑 한 몸이 되고 있어요. 아, 이건 아, 이 서정표님 징크스가. 야, 종표 징크스가 이렇게 센가? 아까 엄청나게 이기고 있었는데 이거 지면 진짜. 이거 치면 진짜 쟤는 뭐 해야 돼? 어, 공 썼다. 공 썼어. 오, 이거 왔어. 여기서 나와야 될 건 뭐? 휴미스죠. 아, 한 포지션 하는데 너무 쉬운 거. 그럼 적당한 힘으로 치면 되면 똑같은 걸로. 3분의 1 두께 정도 치면은 반대쪽 코너에 묻어놓던가. 그치? 어, 코너에 묻어놓으면 되잖아.
이거는 뭐 놓치기 힘들죠. 점수 때가 있어서 놓치기 힘들고. 대회도 치는 것 같은데? 스트로크 깊은 거 보니까. 자, 한 점 남았어. 한 점 남았어, 한 점. 자, 19대 19. 황태형님 안녕하세요. 좀 비껴치기 투가락 비껴치기 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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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지금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하나 둘 셋 네 칸 네 칸 네 칸 어 이제 지금 딱 큐선 났죠? 네 저기 갖다만 놓으면 맞아 있는 공입니다. 칸 수가 하나 둘 셋 네 칸 됐어 됐어 아 짧아지잖아 회전 있어 아 치면 끝나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점점 길어지면서. 빠질 길이야. 정표야 이 정도면 너 이 정도면 너 굿해야 돼 너. 야 이거 봐. 쟤 진짜 뭐 있나 봐. 대박 게임이다. 어떻게 야 이래 될 수 있지? 아, 진화 때문에 질 뻔했습니다. 이제 혼자 다치려고. 야.